최근 며칠 연이어 많은 눈이 내리자 한라산 일대가 순백의 겨울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. 도민과 관광객들은 설경을 만끽하거나 눈썰매를 타면서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었습니다. 김지우 기자입니다. 겨울 왕국으로 변한 한라산 천백고지. 땅 위에는 한가득 눈이 쌓였고 나뭇가지에는 백색의 눈꽃이 피어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냅니다. 매서운 추위가 온몸을 파고들지만 방문객들은 겨울이 선사한 풍경에 눈을 떼지 못합니다. 육지에서는 이런 눈을 한 번도 못 봤는데 올해 첫 눈을 이런 제주도에서 장관으로 볼수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. 설경을 배경으로 가족과 친구, 연인과 함께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 갑니다. 차가운 눈에 파묻혀도 마냥 즐겁기만 합니다. 우리 신랑이 일 관계로 조금 빠졌는데 조금 서운하지만 그래도 아들하고 이렇게 힐링하고 잘 다녀오겠습니다. 제주 지방에 내렸던 눈발이 잦아들면서 주말을 맞은 도민과 관광객들은 야외로 나와 아름다운 설경을 만끽했습니다. 제주시 연동 어승 생일대는 눈썰매장으로 변했습니다. 어른아이 할 거 없이 썰매에 몸을 싣고 신나게 내달립니다. 넘어지고 뒹굴어도 웃음이 끊이질 않습니다. 오랜만에 사촌이랑 재밌게 놀아서 추워도 진짜 재밌어요. 오랜만에 썰매 타니까 너무 재밌어요. 천백고지 등 설경 명소는 한때 인파가 몰리면서 교통체증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. 제주지방기상청은 당분간 평년 기온을 회복하면서 눈이나 비 소식은 없을 것으로 예보했습니다. KCTV 뉴스 김지우입니다.